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던 두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 영웅들은 국가의 위기, 정말 위험에 빠진 나라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 대대로 그들의 이름이 칭송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오늘날까지도 그에 관련된 소설과 영화와 책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처럼 그런 영웅들은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이후에 대대에 걸쳐서 칭송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원했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했던 왕들,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했던 왕의 이름은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였는데요.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 역시 악한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남유다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하자 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가 이스라엘에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에 대대에 없었던 시대에 없었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가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의 국력이 점점 쇠퇴할 때에 신흥 대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움이 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 이집트를 막다가 너무나 아쉽게 죽임을 당합니다.
선왕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자,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르치죠. 죽은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요시아 왕을 가리키는 말로서도 지칭이 됩니다. 이 무깃도 전투에서 너무나 그가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죽었기에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아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너무나 더 슬픈 일이 바로 이 남유다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들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 요시아의 네 번째 왕이죠. 아들이죠. 그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여호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아스 왕이 정권을 잡은 지 3개월 만에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기에 죽은 이 요아스의 죽음보다 이제 남유다에 일어난 이 일을 더 슬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한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악한 왕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왕하 2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또 친바벨론 정권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에 의해서 잡혔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 요시아의 아들들 혹은 손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악했던, 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했던 이유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던 아니면 저 바벨론을 의지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집트를 더 의지했기에, 그리고 혹은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기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호아스 왕은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을 서슴치 않고 행했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의 나라가 정복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갈고리에 잡혀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9절은 여호야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이후에 이제 이 살룸이라고 했던 여호아스 왕이 이집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의해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친이집트적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이 당하고, 그리고 여호야김과 그를 따랐던 많은 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보다 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스 그리고 여호야김 모두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이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세상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두 명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 말로가 끔찍한 심판 가운데 놓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한때에는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 말로는 끔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돈의 권력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 없이 끔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있는 힘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축복을 주셨고, 또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축복과 또한 천국을 예비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아스 혹은 여호야김 왕처럼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진리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